맛있는 힐링쿡. 다양한 요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오늘은 샌드위치 가게에서 팔면 바로 대박날 것 같은 오색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한 개는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삶아주세요. 3-4등분으로 잘라주시면 삶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답니다. 계란 두 개도 소금 한 스푼 넣은 후 중불에서 15분간 삶아주세요. 양파는 잘게 다져주세요. 찬물에 담궈서 양파의 매운맛을 빼주세요. 토마토는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두께는 먹고 싶은 크기로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접시에 담아둘게요. 키위는 껍질을 벗긴 후 슬라이스 해주세요. 식이섬유, 칼륨, 엽산이 풍부해 다이어트는 물론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키위. 저희 신랑은 평소에 잘 안 먹는데 샌드위치에 넣어주니까 맛있게 잘 먹어서 좋더라고요. 초롱초롱 모양도 이쁜 것이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겠죠? 키위와 토마토를 자른 후 랩에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시원하게 꺼내서 사용하면 더욱 맛있답니다. 삶은 계란은 바로 찬물에 담궜다가 식으면 껍질을 까주세요. 얼마나 잘 익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노릇하게 잘 익어서 딱 좋아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주세요. 계란 노른자는 머스타드 소스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머스타드 소스의 노란색이 계란 노른자를 더욱 진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계란 흰자는 칼로 잘게 다져주세요. 이번에는 계란 흰자와 닮은색 마요네즈를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노른자와 흰자가 준비되었어요. 매운기가 빠진 양파는 채 불러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게맛살은 먼저 손으로 찢어주세요. 에고에고 눈치 없는 제 도톰한 손이 가리고 있네요. 길쭉하게 찢은 게맛살을 칼로 잘게 다져주세요. 포근포근 잘 익은 감자를 으깨주세요. 으깬 감자에 다져두었던 게맛살과 양파를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두 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 샐러드는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식빵에 이것만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후라이팬을 달군 후 식빵을 겉면을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에어프라이기가 있으신 분은 식빵을 3분 정도만 돌려도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 과정이 번거로우신 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노른자를 식빵 표면에 펴 발라주세요. 이 노릇한 색감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맛을 더욱 돋구게 하더라고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펴 발라주세요. 마요네즈에 버무렸던 계란 흰자를 올려주세요. 계란 흰자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올려주세요. 상추나 양상추를 올려주세요. 저는 양상추가 없어서 그냥 상추를 올렸는데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는 양상추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상추의 초록빛과 닮은 키위를 올려주세요. 식빵을 하나 더 올려주시고요. 감자 샐러드를 식빵에 밀착시켜가며 올려주세요. 토마토도 올려주세요. 과일은 계절별로 제철 과일을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식빵의 한 면에 딸기잼을 펴 발라주세요. 딸기잼 바른 식빵을 맨 위에 올려볼게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잠시만요. 비닐랩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샌드위치를 올려주세요. 랩의 양쪽 면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면서 포장해주세요.
랩 대신에 종이 호일이나 샌드위치용 포장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른 양쪽 면도 감싸주세요. 빵칼을 이용해 절반으로 잘라볼게요. 짜잔! 노랑, 초록, 흰색과 빨강의 조합이 정말 예쁘죠? 샌드위치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투명한 유리컵에 얼음 4개를 넣어주세요. 커피를 먼저 미지근한 물에 녹인 후 부어주세요. 시원한 아메리카노와 알록달록 예쁘고 맛있는 샌드위치.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